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업의 전체 화면을 제가 정보 검색처럼 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요? 네. 혹시 제가 지금 체크업을 안 해봤는데 제 수업의 유통 경영도 들으시고 정보 검색도 들으시면서 기초 국어도 들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까지 4개 수업 한꺼번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나요, 혹시? 아, 그럼 안 되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잠깐만. 자꾸 전화나 문자가 와서 껐습니다. 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파워포인트로 어떤 나의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이실 거라고 믿고 끄겠습니다. 아이, 이거 저장하나?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얀 색깔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제목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슬라이스 슈에 보면 종류가 많아요.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한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1강. 아이, 이거. 1강. 이게 디지털이 들어가던데 앞에. 이런 것 같아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하고요. 그리고 누구누구누구 발표자. 근데 이거 쓰실 때뭐 예를 들면 무슨 학과 전공 발표자 누구 학번 당연히 써야 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은 왜 예쁘게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바탕화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다 이따 작성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를 하나, 새 슬라이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저번에 뭐 했죠? 이게 도형.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여기 표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신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야지만 윤곽선을 만들 거니 안 만들 거니? 네, 만들 거예요. 노란색으로. 채우긴 할 거니 안할 거니? 안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테스트 편집. 여기다가 검정색.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거막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까지 가고 어디로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윤곽선은 검은 걸로 하고 채우기는 연한 빛으로 해서 중간에 편집 테스트. 왜 이렇게 빨라요? 뭐 이러실 수 있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색이 안 보여요. 그렇죠. 바꾸면 돼요. 여기 홈에 가서 여기 색을 이렇게 바꾸시고. 사이즈가 작아요. 키우면 됩니다. 안녕. 웃는 표시 없애고. 안녕. 더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이런 도형을 했고 스마일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형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느냐. 그래서 이렇게 따라 하셔서 해 보시고 여태까지 작성하신 거를 잘 모아서 저를 갖다 주셔야 돼요. 그냥 저장 이렇게 해서 버리지 마시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도형 꼭 꾸미기라 이걸로 해서 담배 했던 걸로 기억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빨간 걸로 해보고 채우기는 근데 바탕화면은 거의 조금
연하게 해야 글씨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글씨가 보이겠죠. 요거보단 요게 훨씬 더잘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셔서 텍스트 편지,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 근데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색빛이니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색깔은 내가 마음대로 느낌만에. 제가 지금 계속 검정색으로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색깔. 감사합니다. 못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가 좀 작아요.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올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하셔가지고, 하트 저번에 하셨죠? 안녕, 하트. 그래서 이거는 하트니까 뭔 색깔로 해야 될까요? 굳이 뭐 빨간 색을 꼭 해야 되나?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트 그럼 빨강이죠. 눈에 확 들어오네 그냥. 눈에 확.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꼭 텍스트 편집 안 해도 되지만 하트가 빨간색이니까 안에 있는 글씨는 검정보단 하얀 게 훨씬 더잘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빨간 거 하트를 보니까 막 정육점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이 좀 쉽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셔서 별 표시도 제가 했던 것 같고요. 구름도 했던 것 같고 밑으로 좀 내려 폭탄. 이거 뭡니까? 이게 중요해.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그럼 이거 꼭 이런 것밖에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본인이 그거는 챙기시기. 아이고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연보랑 연핑크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텍스트 편지 고맙습니다. 약간 좀 작으니까 글씨가 좀 주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고 별로 안 이쁘죠? 이렇게 일자로 해야 이쁜데 너무 작잖아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좀 작아서 고맙습니다. 맞죠? 고맙습니다. 국어도 가르치는데 갑자기 헷갈리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뭐 예쁜 글이 좀 이렇게만 하니까 할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으셔서 자 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홈으로 가셔서 새 슬라이드쇼 이번에는 이제 표를 좀 만들 볼까요? 삽입 여기 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정도. 이건 이제 학교에서 정해준 율이기 때문에 학교랜다. PPT에서 정해준 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꾸 핑크 계열을 자꾸 하는 이유는 연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연구자가 재수자들 사이에서 핑크 계열로 이렇게 연핑크로 이렇게 막 재소자를 약간 가다놨더니 마음이 차분해졌대요. 15분도 안 돼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재수자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거 학교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대학생이 됐어.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네. 정말 감사하네.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남편이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아내가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럼 또 가족한테 너무 감사해. 우리 아들 딸한테 너무 감사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내가 일단 행복하고 편안해야 그죠? 모든 일이 다잘 됩니다. 남이 편안한 것보다 내가 일단 편안해야 돼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 핑크색을 제가 좀 선호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굳이 색을 넣으셔도 되고요. 세팅이 됐죠. 뭐 누르셨어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보면 색 표시가 있잖아요. 바깥쪽을 조금 진하게 하고 싶어요. 아이고, 이거 지워졌네. 그럼 이걸 이렇게 돌려서 테두리 배경 아래쪽, 위쪽, 상한선, 바깥쪽 테두리.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이쁘지 않네. 조금 바깥으로 진하게 해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한글에는 그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학번 계속 시간만 지금 25분밖에 이거를 녹화를 못하게 돼 있어서 좀 시간이 아까워서 학번 이름 그다음에 뭐 비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들어 이거 이렇게 해서 가운데 좀안 이쁘잖아요. 가운데 정렬. 네, 가운데 정렬, 그다음에 구분해, 아이고 이거 가운데 정렬, 예쁘게 됐죠? 그러면 학번 240001 이게 맞나요? 여섯 자리가? 일곱 자리가? 01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쁜, 아 이거 쥐어, 아이고. 김예쁜.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정렬, 중간에 또 내려와야 되니까 더 내려와서 2.5.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 00002. 최고운님, 귀여운 학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운데 정렬. 어떠세요? 이게 지금 되게 기네. 아이고, 쥐여. 그럼 여기를 이렇게 좀 당기셔가지고 너무 크다. 좀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당기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또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 하나씩 하면 조금 요거가 조금 길어 보이네요.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어머, 이걸 건건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속된 말로 노가다. 하나하나 글 쓰는 거와 우리 이거 그릴 때 만약에 A4 용지에다 그린다고 하면 자를 대시고 하나씩 줄 긋고 중간에 색깔 칠하고 옆에 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딱 얘기하면 딱안 나와요? 표 이러면 딱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체크업 하는 거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 그 뭐하러 컴퓨터를 해? 글쎄 말입니다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 지금 우리 도형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다시 밑에다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홈에 가시면, 아니, 삽입에 가시면 표 있잖아요. 이 표를 딱 누르시면 이런 표가 나와요. 그러면 한 3개, 4개, 더 많이 할 때는요. 이렇게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나와서 밑에다 내리시고요.
그리고는 예쁜 거를 해서 색깔을 조금, 아우, 빨간 거, 파란 거, 나 너무 싫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래. 뭐 이렇게 이런 표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위에, 나 그럼 위에 걸 진하게 해야지. 왜 밑에 거를 진하게 해? 이름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중간중간에 위에 이름을 진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뭐가 이쁠까요? 뭐가 이쁘세요, 지금? 보고 계시죠? 뭐 요게 이쁘세요? 비슷한 걸로. 근데 옆에 테두리까지 굳이 필요 있나? 네, 테두리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어야지만 잘 보이시겠어요, 이거는요? 하얀색이어야 잘 보여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위에는 바탕이 없으니까 검정색이 가능했지만 이거는 밑에가 연보랏빛이니까 아무래도 하얀색이 더잘 보이겠죠. 근데 제가 PPT를 많이 해보고 PPT로 강의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냥 하얀 바탕에 검정색이 훨씬 더 이렇게 발표할 땐더잘 보이세요. 왜냐면 하얀색은 우리 빛이 비추기도 하고 강의실이 약간 넓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가운데로 가야겠다. 나는 이렇게 가시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241111112 학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41111113 241111114 제가 그냥 많이 만들었어요. 24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241111116 이렇게. 그럼 김예쁜, 김고운 또뭐 할까요? 어떤 성을 갖고 계시는지. 아, 저희 그 디지털 공부하시는 분 이름을 하면 되겠구나. 아, 진짜 표만한 돼요. 오호호, 첫 번째가 김명진님입니다. 김명진님. 김명진님 저랑 통화했는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은옥입니다. 그 운옥님. 자, 세 번째는 정은호입니다. 정은호님. 네 번째는 최호연입니다. 최호연님. 그다음에 네 번째는 김수정님입니다. 아이고, 감이 된다. 아이고, 왜 이래? 김수정님. 네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옆에다가 제가 막 임의대로 적겠습니다. 웃는 사람, 학생을 기억할 때 웃는 사람, 그 다음에 귀여운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 나머지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귀여운 사람, 그 다음에 고마운 사람, 아이고, 고마운 사람, 아이고, 고마운, 아이고, 허허, 고마운, 제가 좀 급합니다. 고마운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이걸 띌까요? 웃는 사람 이렇게 빨간색에 표시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순둥이 사람, 순둥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예쁜 사람. 제가 이게 사람을 그냥 표시하려고 예쁜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걸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서 새 슬라이스에 이어서 하나 더. 그러면 표를 요번에는 뭐 데이터 그리기로 해서 지금 오늘은 표 도형 뭐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를 하나 복사를 했어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갖다 놨어요. 붙여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부대 설명 같은 걸 아이고 아이고 고추요.
아이고, 움직여지질 않지? 정렬로 묶으라고 말씀드려. 아이고, 표는 또 정렬이 안 되네.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요.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려와서 네모가 어디 있나? 설명서 저번에 요거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이거 너무 또 진하니까 윤곽선은 핑크색이니까 좀 진한 걸로 가겠습니다 하고 채우기는 없는 걸로 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최호연이라는 분이 우리 홈에 가서 검정색으로 우리 과 대표. 최호연이라는 사람 순둥이 사람인데 우리 과 대표구나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PPT를 만들 때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제 거잖아요. 아, 저희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24학번인데요. 김명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항상 잘 웃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웃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친구가 있는데 그름 구은옥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않지만 여기 볼을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은 분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저희 또 친구가요. 정은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꾸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뭘 실수를 하는데 항상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해요. 아,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그리고 저희 또 친구는 네 번째 친구는 최호연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순둥하세요. 그래서 엄마 같은 느낌? 이거 사줘. 그러면 히익 웃으면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분이라 순둥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따르는 그런 친구가 됐어요. 뭐 이렇게. 또 김수정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적마다 와 나도 저 사람 닮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서 그런데 여기 중에서 순둥이란 분이 우리 과 대표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딱 봤을 때아이 사람들은 지금 친구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뭐한 20몇 명 들어오셨는데요. 다 이름을 안 적었다고 해서 서운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표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뭐 누군가를 강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집어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연결? 뭐. 제뭐 매칭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지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또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네. 네, 근데 이쁘게 그려지질 않아가지고. 지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우고 싶어요. 클릭하셔서 딜리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화살표 돌아가기. 이렇게 다시 생겨났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고 놓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밑으로 내리려는데, 이게 안 따라오네? 이상하다. 이거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다 묶어서, 여기 정렬에 가서, 표가 정렬이 안 되나 보네. 아, 이거 안 되는데. 한꺼번에 정렬이, 표라 정렬이 안 되나 봐요. 이게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정렬해서 같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정렬로 가서 그룹 만들어 놓으면 한꺼번에 얘네들 움직일 수 있잖아요. 표라서 정렬이 안 되나 봐요. 그럼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표에서 정렬이 안 되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정렬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컴퓨터를 알지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 온라인 그림 하나 삽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다, 우와,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친구 소개잖아요. 친구. 아유, 친구. 그러면 온라인 그림에서 친구들이 쭉 떠요. 무슨 러브가 하나 생기고 뭐 이런 거. 이거가 제일 귀엽네요. 보니까. 해서 삽입. 오, 크게 나왔어. 이런 거 지워버리고. 너무 큰데.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쭉 줄여서 우리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PPT를 만드시면. 잠깐만요. 어디서 했다고요? 네, 여기 그림에 삽입, 그림, 온라인 그림, 집어넣어서 저는 검색했어요. 친구, 이렇게. 그래서 삽입 눌러가지고 여기 나오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PPT를 만들 때는, 아, 내 친구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녹음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저장한 다음에 저 바탕화면에다가 빼서 커뮤니케이션 3뭐 이렇게 해서 저장 하고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PPT 자료 제가 전체 다 녹음하는 거라서 눌러서 보면 제가 저장한 게 이게 뜨죠. 이거 모아서 저한테 제출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까먹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하신 거. 제 거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 뭐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25분만 입력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커뮤니케이션, PPT를 가지고 대화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